음역대 높이는 법좀 알려주세요. 우리 문님 팬이신 것 같은데. 스케일을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스케일. 예, 계속. 계속 연습하세요. 우리 코코 휴일 나이다. 자, 그럼 슬슬 방조르노 하스로도로 가를 것을 이렇게 보스트크 드레카 포스트크 스케일 연습해도 사람마다 목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럼 이제 그 한계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 하면 나중에는 목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있어. 예, 타고나는 게 절반 이상인데 발성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제 음역대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예, 음역대는 진짜 그냥 본인이 그냥 이제 타고나는 음역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음역대예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엄청 낮게 태어났어. 그럼 고음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발성으로 고음이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스케일을 고음에서 스케일을 말씀드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음이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오, 막, 아, 하다가 뭐, 점점씩 올라가잖아. 뜬, 아, 뜬, 아, 뜬, 아, 하면서 목에 힘이 엄청 좋아질 때가 올 거예요. 자기가 올리다 보면, 아, 이렇게. 목에 힘이 좀 세게 빵 젖을 때가 올 거야. 그리고 나중엔, 뭐, 나중에 진짜, 아, 이렇게 될 거야. 이제 그 부분이 본인이 지금 고음을 낼수 있는 그 한계점 음역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연습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좀 앞으로 세게 지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그 음역대에서 계속 이제 맨 처음에 내가 이 음역대가 안 올라가 그러면 맨 처음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고음에서 이렇게 돼. 고음이 그럼 거기서 아, 내가 요 정도부터가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앞으로 내뱉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배에 힘을 일단 딱 주시고, 배에 힘을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윗몸 일으키기 하면서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워가지고, 뭐 이제 뭐, 박진영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던데, 만약에 배에 힘을 주는 법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누워서, 고개를 들고 아예 내가 지금 누운 거야 얘들아 이렇게 다 누웠다 그럼 고개 들면은 배에 힘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젖은단 말이야 고개만 아니 윗몸 일으키기 말고 고개만 쫙 들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윗몸 일으키기도 안 된다고 그럼 윗몸 일으키기부터 해야 돼예 윗몸 일으키기 하다 보면 배를 딱 쪄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예 배에 지방이 많으면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시면 될것 같고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고개만 딱들수 있잖아 사람이 누워서 야 그럼 니네는 일어날 때 아니 이렇게 누워 있어 누워있는데 일어날 때막 아, 거의 다 이렇게 일어나잖아 이렇게 힘을 줘서 근데 배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너무 할아버지처럼 일어날 거 아니야 어? 아니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아직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와 아니, 여러분들, 일어나려면은 거의 여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누워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배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그러면은 배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힘을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 주는 법으로,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연습하세요. 아셨죠? 네. 배에 내가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간다. 이 제목은 내가 목에 고음을 올릴 때 목에 힘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계속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성대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대는 당연히 노래를 부르면 성대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목 주변 근육이랑 어깨 근육 뭐 이제 여기 근육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이 딱 이렇게 으돼 있으면 여기 근육들이 여러분들이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은 정말 틀리거든요. 되게 경직되어 있고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노래할 때. 너 이렇게. 근데 노래 부를 때 여기가 힘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널 만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노래 근데 이런 식으로 고음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거기가 좀 한계 음역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높이려면 근데 이게 아주 크게 높일 수는 없어요. 정말 미친 듯이 막 무슨 발성을 미친 듯이 해도 그게 한계가 있거든,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음역대에 맞는 노래를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미치도록 고음을 하고 싶다. 근데 음역대가 낮으신 분들, 음역대가 안 맞으신 분들은 고음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쁜 고음이 나오는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냥 본인 음역대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원러브나 뭐 이제 MC 더 맥스 노래 부르고 싶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곡한 키나 두키 정도씩 노래방에서 이제 반음씩이거든요. 그게 한키 내리면 반음을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려서 연습하시면 돼요. 예쁜 고음은 타고난 게 아니고 약간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저도 이렇게 예쁘게 고음을 못 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톤을 살리면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고음이 예쁘게 올라간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음에서 예쁜 소리가 나는 그 음역대가 있어요, 제가. 어디부터 어디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일단 목에 힘을 주는, 고음에서 올릴 때 목에 힘을 주는 걸좀 약간 방지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 이렇게 잡고 내가 힘이 이렇게 들어가죠. 뭐, 날 만나면 안 돼. 여기에 이렇게 많이 힘이 팍 들어간다. 그럼 지금 잘못 고음을 올리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